기초강좌 2강 편집을 해볼 텐데요. 프리미어 프로 24에서 제일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편집을 할 때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어있는 구간을 삭제하는 것이고요. 즉 소리가 없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삭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틀린 구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첫 번째 빈 구간을 삭제하는 것은 2024에서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요. 두 번째 틀린 구간을 삭제하는 것은 텍스트 기반 편집이라고 너무너무 쉽게 틀린 구간을 찾아서 삭제할 수 있게 새로운 기능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전보다 훨씬 쉬워지고 훨씬 빨라진 편집의 두 가지 새로운 기능 함께 배워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컷 편집을 해야 돼요. 이거를 오디오 1을 좀 더블 클릭해서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빈 공간이 있죠. 이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네, 들어볼게요. 모션 브로 맹룡의 맹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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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션 브로라는 템플릿을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한 건데요. 이게 계속 틀리죠. 틀리고 이제 빈 공간이 있는데 프리미어 프로에서 글쎄 이 빈 공간을 알아서 컷 편집해주는 기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동 자막도 함께 되고요. 자, 그걸 해보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기초 컷 편집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를 잘라야 이 앞에를 버리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오디오 1을 봤을 때 사운드가 하나도 없어요. 여긴 당연히 틀린 거겠죠. 여기를 자르는 거는 여기 왼쪽 툴바에서 여기 네 번째 이렇게 면도날처럼 생긴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인디게이터라고 해서 이 인디게이터는 현재 시간을 이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곳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컷 편집을 하실 때도 이것을 이렇게 가져가셔서 이제 자르게 되는데, 자를 때 화면을 크게 작게 하는 것은 이 자판에서 플러스 키와 마이너스 키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크게, 화면을 작게, 타임라인만 크게 작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판에서 우측에 숫자 패드가 있는데 그쪽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키는 먹지 않으니 상단에 있는 플러스 키, 마이너스 키를 사용해 주세요. 플러스 키, 마이너스 키, 확대, 축소합니다. 이게 확대를 좀 어느 정도 해야 이걸 정확하게 자를 수가 있고요. 또 축소를 해야 전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한 다음에 이렇게 가서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면도날 툴 가져와서 요거로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가 이게 잘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로 나뉘었죠. 자, 그러면은 선택 도구가 있어요. 제일 위에. 선택 도구가 가장 기본 도구인데요. 이 선택 도구로 얘를 선택을 하시고 선택한 걸 여러분 자판에서 이 델리트 키 있죠? 델리트 키나 여기 백스페이스 키 둘 다 똑같습니다. 이걸로 델리트 키를 눌러주고요. 자, 이 빈 공간 선택해서 또 델리트 키를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들어봐야죠. 인디게이터를 앞에 놓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은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모션 브로 맹룡의 맹룡 맹룡 맥킨토시 사용하는 막 틀리죠. 자, 인디게이터 위치를 바꿀 때는 이 노란색 자가 있잖아요. 노란색 자 위치 위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인디게이터가 와서 붙습니다. 클릭 클릭 이렇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맞았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면도날로 클릭을 해서 자르고 자른 걸 선택 툴로 선택하고 델리트 빈 공간 선택하고 딜리트 하시면 이렇게 앞에 가서 붙게 됩니다. 맹룡 모션 브로에. 자, 여기도 또 틀렸죠?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인디게이터 앞부분 클립을 삭제를 할 때는 인디게이터를 갖다 놓고 물론 자르기 툴로 자르고 선택해서 딜리트, 빈 공간 딜리트 해도 되지만 인디게이터 앞에 갖다 놓고 인디게이터 앞에 클립 모든 클립을 삭제를 할 때는 영타로 Q키 있죠? Q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거 보이셨어요? 자, 여기서 컨트롤 키와 함께 K키를 눌러주면은 바로 얘가 이제 잘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잘려요. 그리고 여기 인디게이터 앞에 갖다 놓고 이 부분을 없애고 싶을 때는 역시나 또 Q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저장을 눌러 윈도우 기반 PC와 다른 자 윈도우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컨트롤을 누르고 있는 상태로 K키를 눌러주시고 그럼 이게 잘리죠. 잘렸다는 거는 이 뒤에 노란색 이 FX가 또 생겼다는 건 이게 이렇게 잘렸다는 얘기예요. 인디게이터를 치워보면 알 수 있지만 인디게이터를 치우기 전에도 잘 잘렸으면 여기 FX가 생깁니다. 모든 클립, 영상을 클립이라고 하거든요. 클립의 제일 앞부분에는 이 FX 노란색 박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오셔서 이거를 없애는 거 이거를 반복이 됐으니까 이걸 없애는 거는 역시나 영타로 Q키 이렇게 없애시는 것입니다. 뒷부분에서 해보죠. 마이너스 키 눌러서 뒷부분으로 가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없애고 싶을 때 인디게이터의 뒷부분을 없애고 싶을 때는 Q키 옆에 있는 W키가 되겠습니다. 그럼 뒷부분이 이제 없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을 없앨 때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K
K키를 같이 눌러주고 인디게이터 뒤로 빠지고 앞부분 없을 때 앞부분 없애는 Q키를 많이 씁니다. Q키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컷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초 컷 편집이고요. 이거 딜리트하고 다시 영상 가져오겠습니다. 우측 마우스 프레임 크기로 설정. 자, 이렇게 했고요. 자동으로 컷 편집해 주는 거, 이 무음 구간을 자동으로 컷 편집해 주는 걸 하기 위해서 영상을 클릭하고, 자, 우측에 여기 화살표 있죠? 화살표 선택을 하고 텍스트 패널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자, 텍스트 패널로 들어가 주면 이 받아쓰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쓰는 거야. 이건 글자를 인식해서 자막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자막을 기반으로 빈 공간을 삭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소리가 없는 구간을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해서 내 음성을 글자로 변환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글자로 바꿔줬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로 바꿔준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 점점점이 있죠? 이 우측에 점점점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 점점점에서 대본 보기 옵션을 클릭해주세요. 대본 보기 옵션 눌러주시고 이 최소 일시 중지 길이를 제일 적게 이거를 제일 적게 해주세요. 제일 적게 해주시고 이 깔때기 모양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일시 정지 있잖아요. 이걸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일시 정지된 부분들, 이 빈 공간들 있잖아요. 이것이 다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얘를 삭제를 눌러주시면 얘 추출은 없어지면서 뒤에 있는 클립이 앞으로 갖다 붙는 거를 얘기하고 제거는 그냥 까맣게 없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추출이 더 좋습니다. 추출을 하시고 모두 삭제를 눌러주시겠습니다. 와, 이게 웬일인가요? 자, 플러스 눌러서 빈 공간들 다 삭제됐습니다. 자, 빈 공간들 다 삭제됐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은 자동 편집으로 삭제가 되었지만 문제는 말한 공간에서도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틀린 말들을 골라서 삭제하는 것이 프리미어 프로 2024에서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바로 텍스트 기반 편집입니다. 모션 프로 맥용의 맥킨토시 컴퓨터를 맥킨토시 컴퓨터를 사용하는 유저분들을 위해서 제가 틀린 부분을 이렇게 계속 나오죠. 이 대본을 보면서요 편집을 하시면 더 편합니다. 지금 보시면 맥킨토시 그러잖아요. 자, 마지막 맥킨토시를 이걸로 보는 것보다는 이 대본 상태에서 보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자, 여기 맥킨토시 컴퓨터를 사용하는 유저분들이 여기서부터 맞았다고 보고요. 이 앞부분 맥킨토시는 다 없어질 것들이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것입니다. 자, 드래그를 하시면은 어머나 타임라인 창에도 얘네가 선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이 아이콘들이 두 개인데 여기서 추출을 눌러주시면 내가 이 선택했던 부분들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없어진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자, 틀리는 글자를 반복을 할 때는 여기 텍스트로 편집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여기서 열심히 편집을 했다가 보니까 뒤에 다시 또 더 잘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열심히 편집한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고 또 여기서 다시 편집해야 되잖아요. 그런 실수를 막아줍니다. 지금 여기 봐도 윈도우 기반 나오잖아요. 그럼 이 마지막 윈도우 기반을 뺀 나머지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여기 지금 이 구간이 선택이 되죠. 자, 이게 여기 추출 누르셔도 되고요. 자판에서 델리트 키 이렇게 누르셔도 이렇게 없어지고 뒤에 클립들은 갔다가 와서 붙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편하죠. 자, 이렇게 텍스트로 편집을 해도 되고 여기서 델리트, 빈 공간, 델리트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확대를 해서 속도감 있게 편집을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인디게이터를 빈 공간에 갖다 놓고 이 부분 없을 때 역시나 Q키, 영타로 Q키를 눌러주고 자, 그럼 이렇게 삭제가 되죠?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시고 이 대본과 타임라인 상에서 같이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에서 업그레이드 된 가장 강력한 컷 편집 두 가지 기능 사용해서 컷 편집을 마쳤다면 이제는 글자를 좀 써봐야 되겠죠? 글자 작업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글로 표현해주는 자막하고요. 물음표라든지 아니면 강조하는 문구라든지 눈을 확 사로잡는 예능 장막들 있잖아요. 이런 텍스트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 자막은 프리미어 프로 2024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예능 자막은 수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2024 프리미어 프로의 자막 작업 가장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